이런 진공 상태의 웹, 그죠? 스페이스 웹은 진공 상태의 웹입니다. 조금 더 보완을 할게요. 5분만 더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 스페이스 웹, 웹은 일종의 진공 상태의 웹, 진공 터널과 같은 웹이죠. 이게 기존의 웹과 다릅니다. 그리고 이 스페이스 웹 속에서는 No one can lie입니다. 그래서 in the space web 아무도 거짓말할 수가 없고. 그럼 스페이스 웹과 기존 웹과는 어떻게 연결되느냐는 거죠. How to connect? 자, the space web입니다. 대문자로 할까요? This web with the current worldwide web. 똑같습니다. 진공 터널과 기존의 하늘 어떻게 연결을 하느냐와 똑같은 거죠. 어떻게 기존의 하늘과 진공 터널을 연결할 것인가 와 같은 질문이죠. 기존의 하늘 혹은 기존의 세상 세계 어떻게 연결하나요? 연결한 방법은 에어룸을 통하는 거죠. 정답은 에어룸. 에어룸. 진공 상태의 어떤 공간과 그렇지 않은 공간 사이에 완충지대. 그렇죠? 그 완충지대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우리가 코딩하고 있는 것이 이 스페이스 웹과 기존의 웹 사이의 통로, 게이트웨이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진공 상태의 에어룸, 일종의 에어룸입니다. 이게 게이트웨이. 게이트웨이 between the space web and the world wide web. 모든 로직은 똑같아요. 똑같고 기존의 비행기는 어떻게 되나요? 기존의 비행기에서 날개를 제거할 수 있었던 방법. 기존의 비행기에서 날개를 제거한 방법. 방법은 하늘을 바꿔준 거죠. 하늘을 진공 터널로 바꿔준 겁니다. 그러니까 날개가 불필요하게 된 거죠. 똑같은 방식입니다. 기존의 블록체인에서 그 날개 뭐죠? 컨센서스잖아요. 서스를 제거한 방법을 마이너스 한 방법. 제거라고 하는 말은 뭔가 좀 그래요. 뭔가 좀 무시무시해서 마이너스 한 방법 역시도 마찬가지 기존의 웹을 진공 상태의 웹 진공 웹으로 바꾸는 거죠. 이게 스페이스 웹이래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되새겨가면서 앞으로 우리가 코딩을 진행해 나가요. 굉장히 많은 양의 코딩을 쫙 진행합니다. 그 많은 양의 코딩을 진행할 때 수시로 지금 이 에피소드로 돌아와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개념들을 좀 잡아 나가야 돼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지금 올려둔 에피소드를 보시면서 코딩하는 과정을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우리 오픈에시 플랫폼이 지향하는 바, 구성하는 바를 다 이해를 하시게 됩니다. 이 방법 통해서, 그렇죠?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모든 비행기가 가지고 있던 문제점들이 이것이 해결됐잖아요. 기존의 비행기가 가진 문제점들 뭐가 있었죠? 소음이라든가 땅 소비 엄청 많고 그리고 이 공항이잖아요. 공항 부지라든가 그리고 에너지 효율 문제점들을 뭘로 해결했나요? 대시라고 하는 날개를 마이너스한 형태의 새로운 형태의 비행체, 그죠?로 해결한 거죠. 해결. 대시와 터널, 진공 터널이죠. 진공 터널로 해결을 했습니다. 이게 오픈 대시잖아요. 이게 오픈 대시. 대시로 해결한 것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블록체인이 가진 모든 문제점들.
똑같아요. 에너지 효율. 1차 대비도 블록체인이죠. 그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적용되는 영역의 크기. 비행기로 치면은 날아갈 수 있는 거리의 한계. 그런 것들이 2세대와 3세대의 블록체인 기술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죠. 세계 전체의 퍼블릭한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없다는 것이 non-public network, non-public network, 혹은 unpermissioned network을 구성할 수 없다는 것. 그죠? 퍼블릭 네트워크 할까요? 디피고 unable 할게 unable to establish 요금이 요것이 대표적인 문제점이죠. 이러한 문제점들을 스페이스 웹과 그리고 오픈넷이라고 하는 두 가지로서 비교를 하게 됩니다. 스페이스 웹 오픈넷 오픈넷 더하기 스페이스 웹 이게 일종의 진공 터널이죠, 그렇죠? 이게 진공 터널입니다. 진공 터널이고 이건 오픈넷이는 비행체, 비행체로 해결합니다. 이로써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블록체인의 원래 이상, 원래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던 이상을 우리가 실현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의문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기존의 웹이 아니라 현재의 웹이 아니라 별도의 웹을 만들고 그 웹에서만 이걸 오픈넷 플랫폼이 적용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기존의 웹이 아니라 오직 스페이스 웹 속에서만 웹 안에서만 동작하는가? 정답은 그렇다이면서도 또 아니다. 그렇다. 또한 아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 대시는 반드시 우리가 만든 대시라고 하는 비행체 기억나시죠? 비행체는 4세대 비행체라고 이름 붙였죠? 대시는 반드시 진공터널 내에서만 이동하죠. 반드시 진공터널 내부에서만 동작합니다. 일반적인 하늘에서는 동작하지 않는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오픈넷 역시도 반드시 오픈넷은 반드시 진공터널인 스페이스 웹 내부에서만 동작을 할 수가 있죠. 내부에서만. 근데 또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니다. 왜 아니냐는 거죠. 아니다. 똑같은 이유입니다. 대시가 진공터널 내부에서만 동작하지만 대시는 대시의 탑승자들이죠. 그렇죠? 대시의 탑승자들. 에어룸. 진공터널과 일반 세상을 연결하는 에어룸이죠. 감압룸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에어룸. 룸을 통해 진공터널과 세상을 오갈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아니다입니다. 왜냐니까 오픈넷이죠. 오픈넷이라고 오픈넷의 이용자들, 오픈넷의 이용자들이죠. 이용자들 역시 게이트웨이입니다. 자, 게이트웨이,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기존의 웹과 스페이스 웹과 웹과 기존의 웹 www 사이를 오갈 수 있는 거죠. 완전히 동일한 메커니즘입니다. 따라서 오픈넷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려면 오픈넷 저 뭐에 오픈넷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려면 여기 있는 이 하이프루프와 유사한 시스템 대시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었죠. 이 녀석의 구조, 요 구조, 요것이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동시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간단합니다.
이게 동작하는 건 두 가지 물리 법칙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뉴턴의 관성의 법칙과 플레밍의 오른손의 법칙. 그것만 이해하시면 이것이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다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픈해시가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시려면 간단해요. 해시 메커니즘과 프라이빗 퍼블릭 키 메커니즘, 그 두 가지만 이해하십니다. 이해할 것은 해시 메커니즘과 해시 메커니즘 그리고 프라이빗 퍼블릭 키, 이것만 이해하시면 오픈해시 네트워크에 대해서, 오픈해시 플랫폼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코딩에 참여하려면 그 외에 있던 지식들과 기술들이 필요해요. 그건 이어지는 에피소드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